확실히 기타는 픽업발이죠. 픽업발이 네. 있죠. 그렇죠. 네. 깁슨과 에피폰충이 어느 쪽이 가깝냐라고 물어본다면 깁슨에 가깝습니다. 깁슨에 가깝네. 네. 깁슨에 가까워요. Gear Times. 네, 환골 탈퇴한 에피폰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모델들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피폰인데 깁슨 픽업 달려 나온 네. 기타들. 이게 가격은 낮으면서도 우리가 깁슨에서 좀 얻고 싶은 그런 고 퀄리티의 그 사운드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다른 기타들, 그 에피폰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요거의 수요가 좀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핫합니다. 네. 깁슨 커스텀 버커 장착된 모델이고요. 1992ES355 모델입니다. 지금 보면은 픽업이 깁슨 커스텀 버커고요. 와. 그리고 이제 헤드머신도 그 에피폰의 그 잉여 부분이 많은 그 헤드머신 그 파마머리 말고 아 그거 말고 네. 요거 이제 오픈북 깁슨 형태의 헤드머신으로 또 헤드 디자인으로 네.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저렴한 값에 깁슨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19935 예전에 저희가 그 깁슨 커스텀 버커 장착된 모델로 최근에 했었던 게 데이브 그롤 시그니처를 했었거든요. 2024 2024년 7월에 DG335 모델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깁슨의 오늘은 커스텀 버커잖아요. 네. 그때 깁슨의 버벅 버스트 버커 2-3가 장착된 모델이 나왔었었는데 그때 76.5라는 좋은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네, 오늘 355는 어떤 점수 받아갈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바로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짠. 가격은 182만 7천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7.5cm, 무게는 3.85kg, 두께는 43에 52까지 나와요. 아치 탑백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이게 12프렛 디둘레가 좀 충격적인데 83mm거든요. 거의 역대급 무슨 7현도 아닌데 6현에서 83이 나오는 게 일단 너트도 43mm로 좀 넓은 편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뒤쪽에 넷감까지 두툼하니까 넓고 두꺼운 손이 작은 사람들은 아예 비추인 기타입니다. 예. 이건 좀 손이 힘들 수 있어요. 예. 다들 잡아보고 야 이게 뭐야? 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83mm. 사실 실측을 하면 83.5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죠. 예. 네, 84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뒷둘레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탑 바디 전부 다 5플라이 레이어드 메이플 포플라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개는 원피스 마호가니 라운디드 50th 미디엄 C쉐입 네 개입니다. 헤드머신 그로벌 오토매틱 튜너가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 누본 너트 43mm입니다. 스트링은 깁슨의 010 게이지 스트링 올라가 있고요. 지판 에보니. 지판 공을 반지르면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깁슨의 커스텀 버커 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ABR1 깁슨 히스토릭 리슈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 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는 되게 부드럽고 웅장하고 좋습니다. 좀 자 마샬로 바꿨고요. 좋다. 깨끗하고. 네. 자, 듀얼리스트요. 와우.
좋아요. 좋습니다. 확실히 이 깁슨 픽업의 그, 풍성한 네. 퀄리티 느낄 수가 있는 사운드였어요. 네, 레드락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뭐 이 시리즈 뭐 너무 찬성입니다. 맞아요. 앱슨 시리즈. 앱슨. 네. 네. 자, 코러스도 넣고. 좋은데요. 깨끗하고 참. 자, 마샬 게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무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1992S355 사운드 같이 들어봤는데 확실히 기타는 픽업발이죠. 픽업발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깁슨과 에피폰 중에 어느 쪽이 가깝냐라고 물어본다면 깁슨에 가깝습니다. 깁슨에 가깝네. 네, 깁슨에 가까워요. 그 브랜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깁슨 픽업 달아놔도 에피폰은 에피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는 여기에 크게 현혹되지 않아. 나는 진짜로 사운드 자체가 중요하다. 원래 뭐 그 기타를 사실 때도 스튜디오가 디자인 요소들 좀 빼고 가격 좀 줄이고 사운드는 그렇게 나면은 나는 오히려 스튜디오를 사겠어. 이런 판단을 원래 하시는 성향이신 분들은 이 에피폰 깁슨 콜라보가 진짜 좋은 구매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눈 가리고 들었을 때 깁슨 소리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뽑아주고 있는 깁슨 버스트 커스텀 버커의 ES355 모델. 뭐 역시나 사운드를 중시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할 만한 기타였고요. 그리고 그걸 빼고 나서도 사실 되게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그런 외관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이 기타가 주는 아우라 자체가 고급 기타예요. 멋있습니다. 네, 1995 모델. 좋습니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하얗고 기본적이고 네. 충실하고 플레인 요구르트 느낌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요거트.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기타는 픽업 노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 77.5입니다. 이거 데이브 그롤보다 1점 높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 좋습니다. 이렇게 ES355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57입니다. 57. 57 스트라토입니다. 네. 네, 펜더 커스텀샵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 57 뭐 근본이죠. 근본. 아, 저 한 줄평 뭐 주냐. 줄 게 없죠. 네. 가장 그러니까 57이 나오면 네. 반갑고 아, 또 뭐 하지? 네, 뭐 약간 심하고 막. 이런... 네. 다음 시간에 57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